안녕하세요, 게임드세오입니다. 이번 주에는 메타가 새롭게 공개한 메타퀘스트 프로 공개 소식으로 뉴스와 세오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시리즈로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던 오큘러스 퀘스트 2의 후속작 메타퀘스트 프로는 과연 어떤 기기일까요? 그리고 이제는 출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베요네타 3의 새로운 트레일러 공개 소식과 최고의 기대작 베데스다의 스타필드 새로운 정보까지 흥미로운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매주 월요일의 즐거움 뉴스 왔어요. That will be made by all of us. I believe when it's all meant to be. 메타가 지난 12일 연내 컨퍼런스 메타 커넥트 2021을 통해 새로운 VR 기기를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공개한 메타 퀘스트 프로는 메타의 첫 하이엔드 VR 기기인데요. VR 헤드셋을 생산성과 창의적인 작업 및 멀티태스킹을 위한 강력한 장치로 완전히 재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간소화된 윤곽과 균형 잡힌 디자인에 배터리를 스트랩 후면으로 배치해서 무게 중심을 잡았고요. 기존 메타 퀘스트 2 대비에 40% 얇아진 디스플레이와 37% 높은 인치당 픽셀 수, 여기에 75% 높은 대비로 생생한 색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냅드래곤 XR2 플러스 프로세서로 전력 효율이 50% 향상되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이네요. 헤드셋 내부에는 고급 VR 및 MR 센서 10개가 탑재되어 있어 얼굴 표정은 물론 다리의 움직임까지 전신을 감지하는 풀바디 트래킹이 가능하며 이를 반영한 다양한 표정과 반응의 아바타를 통해 공유된 사회적 경험이 훨씬 더 강력해진다고 전했습니다. 메타퀘스트 프로를 위한 새로운 컨트롤러 메타퀘스트 터치 프로 컨트롤러는 자체적인 3개의 센서로 3D 공간에서 위치를 추적하여 360도 자연스러운 손 움직임을 구현했으며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트루 터치 햅틱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스타일러스 팁을 추가해 화면에 선을 그리는 드로잉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메타퀘스트 프로가 작업과 오늘날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고급 기기라고 전했고요. 이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향후 몇 년 동안 소비자 장치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메타퀘스트 프로는 오는 10월 25일 국내에 정식 발매되고요. 가격은 219만원입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깜짝 등장했는데요. 메타와의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용 플랫폼 팀즈를 메타의 협업 공간인 호라이즌 워크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대표적인 생산 툴을 비롯해 윈도우 클라우드 서비스 윈도우 365 등도 메타퀘스트를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 역시 향후 메타퀘스트를 통해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메타퀘스트 헤드셋에 연결하여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라이브러리의 게임들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고요. 화면 안에 가상 스크린을 통해 2D 형식으로 구현되는 방식입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아직 초반이지만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되며 다음에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의 VR 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이번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메타의 독점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오큘러스 스튜디오가 VR 게임 개발사인 카모플라주와 트위스트 픽셀, 아마추어 스튜디오 이렇게 세 곳을 인수하며 카모플라주가 지난 2020년 발매한 마블 아이언맨 VR이 오는 11월 3일 메타퀘스트 2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배틀로얄 VR 슈팅 게임 파퓰레이션 1의 12월 샌드박스 업데이트를 비롯해 어몽어스 VR이 11월 10일에 워킹데드 세인츠 앤 시너스 챕터 2 레트리뷰션이 올해 말 발매 예정이며 워킹데드 세인츠 앤 시너스 개발사인 스카이댄스 인터랙티브의 신작 VR 게임 베히모스의 짧은 티저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발매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게임이죠. 베요네타3가 스토리의 핵심에 다가가는 새로운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붕괴된 뉴욕에서 정체불명의 적에게 궁지에 몰린 베요네타가 쓰러지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영상에서는요. 호문클루스를 거느리고 세계 붕괴를 꾀하는 주모자 싱귤래리티를 비롯해 새로운 플레이어블 캐릭터 비올라가 프리랜서 기자 루카를 뒤쫓아 용암지대와 사막지대,
해저문 파리 등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요네타와 닮은 여성 4명이 등장하며 악마와 일체화하는 기술, 데몬 마스커레이드를 구사하는 여성을 비롯해 다양한 입장과 목적을 가진 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개구리 형태의 마수 바알과 박쥐 형태의 마수 믹틀란 테코틀리가 이전 시리즈에 이어 다시 등장하며 마수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기술 데몬 슬레이브를 사용하여 마수를 날뛰게 하거나 시리즈의 적이었던 천사와 베요네타가 소환한 거대한 마수가 서로 싸우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플레이어블 캐릭터 잔느가 시그루드 박사와 함께 싱귤래리티가 숨어있는 알파버스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있고요. 마지막에는 잔느가 수수께끼의 시설에 잠입해 시설을 탐색하는 모습을 통해 사이드뷰 잠입 액션을 보는 듯한 색다른 연출과 액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요네타3는 오는 10월 28일 닌텐도 스위치로 자막 한국어화 되어 발매될 예정입니다. First thing that we want to know is what inspired Starfield? Oh, you know, so 베데스다 소프트웍스가 지난 13일 자사의 신작 스타필드에 관한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5분 분량의 이번 영상에서는 커뮤니티 디렉터의 질문에 게임 디렉터 토드 하워드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스타필드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984년 애플 2 컴퓨터로 발매된 SF 게임 선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파스리스 인터페이스를 비롯해 물체를 움직여 조립할 수 있는 최초의 게임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게임으로는 D&D가 인기를 얻을 당시 나왔던 하드 SF 트래블러로 본인이 애플2로 프로그래밍했던 최초의 게임 중 하나라고 전하며 그때 처음 컴퓨터 메모리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사랑했던 옛 롤플레잉 게임들을 떠올리며 현대 컴퓨터와 콘솔로 이런 걸 해보면 되겠다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스타필드를 과학을 소재로 한 하드 SF라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드 SF의 선을 정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픽을 보면 하드 SF의 정체성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건 함정 질문이며 이건 비디오 게임이니 하드 SF 비디오 게임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좋은 예시로 탐험 구현을 위해 연료와 중력 구동의 작동 방식에 몰두했으며 양자 물리학과 굴절 우주 같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이런 요소를 넣어봤지만 플레이어에게 너무 가혹했다. 우주선에 연료가 떨어지면 게임이 그냥 멈추게 되어 최근 그 부분을 바꾸게 되었으며 이제는 우주선의 연료와 중력 구동 한계,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 등을 손보아 연료를 전부 소진하지 않는다. 향후 업데이트나 모드를 통해 그걸 허용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임 내 캐릭터 커스터마이즈 특성에 대해 플레이어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게임 내 활동이나 퀘스트를 통해 해당 특성을 제거할 방법이 있어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으며 개별 특성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플레이하면서 해당 특성을 전부 제거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캐릭터 빌드를 보여주는 음성과 대화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대화 시스템 작업을 했으며 클래식한 베데스다 스타일의 대화로 돌아가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바라보고 반응을 통해 여러 선택지를 갖는 방식이다. 더불어 게임의 범위와 현재 작업 중인 콘텐츠의 양은 전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이지만 대화의 깊이감은 엄청나며 대사 분량이 스카이림의 6만 줄, 폴아웃4의 11만 1천 줄을 넘은 25만 줄의 엄청난 양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설득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대화의 일부처럼 느껴지지만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포인트를 쓰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필드는 2023년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발매되며 발매 첫날부터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게임으로 기분을 풀곤 하는데요. 게임을 할 때만큼은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 재미있는 모험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너무 바쁜 데다 많은 게임들이 쏟아지다 보니 방송이 아니면 게임의 엔딩을 보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요즘 원숭이 섬으로의 귀환을 너무 재미있게 즐기면서 이 모험의 끝을 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닐까 새삼스레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재미있는 게임 하나둘씩
끝까지 완주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게임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안녕!